현재 전 세계 안보와 경제 활동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 우리나라도 이곳에 속해 있죠. 강대국들이 밀집해 있는 지리적 여건 탓에 해양 권익 확대에 대한 국가별 노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급격하게 바뀌는 불확실한 국제 안보 정세에 대비해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가안보와 관련해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달 31일 해군이 주관하고 안규백과 한기호, 기동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올해 첫 국회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가 위치해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은 지금 전 세계 안보 및 경제 활동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러한 불확실한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안보 환경과 국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해양력의 중요성과 해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 구도로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안보적 태도가 중요시되는 시점. 우리의 국가 안보는 우리의 최전선은 어디가 될까? 우리가 경항공모함을 앞으로 이제 가질 텐데 그 좋은 군함은 그 잠재적 적이 누구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형성된 육군 위주의 기존 군사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안보 개념을 새롭게 구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모든 국가의 발전은 해양력과 병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해군력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군은 그동안 무역과 상업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부와 안전 추구는 물론 국가 간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왔다며 반드시 강해져야 할 군사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무기체계가 강해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미래의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바라본 겁니다. 이미 일본, 중국, 이태리는 북부 아프리카에 GBT에 군사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우리의 힘으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자주 국방 완성의 목표고 우리 세계 국가가 있어야 되어야만 우리 군이 한반도 지역에서 또 한미동맹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 등 부상하는 회색지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경항공모함 확보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자체보다 세계로 나아가는 상징이자 한국형 상쇄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경항공모함을 폭넓게 구사할 수 있는 해양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긴박하게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서 해군은 이날 제시된 다양한 논쟁이 해군력 발전에 등대 역할이 될 것이라며 해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